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지금 현재 2주가 지났는데요. 지금 이렇게 참새랑,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참새랑 삐삐새랑 그리고 물총새가 와서 이렇게 다 빼먹네요. 그리고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, 제가 두 개씩 분명히 심었는데, 얘는 두 개가 올라왔어요. 두 개가 올라왔고, 얘는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, 다른 데는 전부 다, 한개 아니면, 쪼아 먹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복숭아 나무 밑이라서, 그렇다고 하지만, 이골을 한번 보실래요? 이골은, 이골도 역시나, 두개 올라온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넷, 열여섯, 열여덟, 스물, 스물둘, 스물넷, 스물다섯 개의 구멍에 둘, 넷, 여섯 개만 딱 올라왔네요. 이승부입니다. 그리고 이골은 딱세 개만, 네 개, 네 개만 올라왔군요. 와, 대박입니다, 진짜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골은요, 이골은 어떻구요? 이골은 딱세 개요. 정말 딱세 개. 하나, 그리고 둘, 두개 맞죠? 그 다음에 딱세 개.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올라왔습니다. 이쪽 골은. 와, 대박이네요, 진짜. 그리고 풀만 계속 올라오네요. 아니, 어쩜 이럴 수가. 얘도 저기 요렇게 생긴 걸 보니까 떡잎을 하나 파먹었군요. 떡잎만 하나 파먹었습니다. 그리고 얘를 이골은요. 이골은 진짜 와, 세상에. 이골도 역시 딱세 개가 올라왔는데요. 딱세 개가 올라왔는데, 지금 시원찮아요. 이렇게 다 파먹고, 다 엉망진창이고, 그리고, 저기 보시면, 저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. 쟤들은 뭐 그런 대로, 지금 이제,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. 와, 진짜 이쪽 거를 한번 볼까요? 이쪽 거를 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 올라왔습니다. 너무한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이쪽 거는 조금 그나마 한 10개는 넘을 것 같으네요. 한 곳에 제가 심어 놓은 대로 두 개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고 참말로 대박이네요 진짜. 이쪽 골 이제 마지막 골이거든요. 마지막 골도 역시나 뭐 정말 심각하네요. 심각해.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쩜 이럴 수가. 와, 정말. 그런데, 깻잎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, 한번 더 심어 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심냐면, 그냥 저는, 풀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. 이럴 수가. 이 골에다가, 이 가운데다가, 정중앙에 제가 하나만 받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3cm 조금, 이제 쟤들 못 파먹게, 조금 더디어 올라오더라도 조금 깊게 넣을게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엉망진창 골.
이골에도 네,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 개를 넣겠습니다. 지금 네, 저기 새소리가 까치가 오네요. 얘도 이제 실패작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일단은 내비둬 보고요. 네, 여기 정중앙에다가 제가 하나를 넣겠습니다. 그런데 새들이요, 이 냄새를 맡을까요? 아니면 와 진짜 대박이네요. 어쩜 이렇게 정말 대박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. 냄새를 맡을까요? 아니면 이거 제가 심는 거를 보고서 이럴까요? 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로. 아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차게 한번 또 심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뭐 반타작이라고 했지만 이건 반타작도 넘는 것 같은데요. 다 뺏기고 앞으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은 느낌. 작년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에게 응원 부탁드릴게요.